안녕하세요. 요번 동영상은 미국의 무인 택배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마존에서 주문을 한 게 있는데 이렇게 물건이 왔다고 지금 노티스가 왔거든요. 텍스트 메시지로. 이 텍스트 메시지는 저희 아파트에 무인 택배함에 아마존 배달원이 택배함에다 넣고 도어를 클로즈하면 그 택배함 문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메시지가 옵니다. 그 회원 가입을 하면 되는데 뭐 돈을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프리로 디파짓 20불만 내면 무료로 내가 이 아파트를 나갈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어요. 패키지가 왔다고 그래서 픽업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미국의 그 아파트에 있는 무인 택배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시죠. 지금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1층에 왔어요. 저게 바로 미국의 무인 택배함입니다. 1층 저희 로비에 있어요. 저 로비에 저 택배함이 있는데 제가 받은 패키지가 여기 보면 첫 번째 199157 이라고 있죠. 199157. 자, 여기 가보서 한번 택배를 찾아보겠습니다. 보면 탭 애니웨어 라고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먼저 터치를 하면 이렇게 번호를 인풋하는 게 나옵니다. 그러면 했던 199157 이라는 번호를 입력해 볼게요. 199157 해서 엔터를 누르면 열렸습니다. 아, 이렇게 문이 열렸어요. 그러면 요 안에 사이즈가 지금 되게 많죠. 사이즈 사물 그 보관함 사이즈가 밑에는 큰 사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. 그래서 택배를 꺼낸 다음에 문을 닫아줍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패키지를 한번 픽업해 볼게요. 두 번째는 566829 라고 되어 있네요. 픽업해 보겠습니다. 일단 탭을 하고 566829 해서 엔터 하면 옆에가 열렸네요. 그래서 또 픽업을 문은 닫아줘야죠. 네, 이렇게. 무인 택배함에서 패키지를 픽업한 겁니다. 잘 보셨나요? 미국도 택배 시스템이 이제 아마존 때문에 상당히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텍스트 메시지로도 문자가 노티스가 없고 그리고 아파트 1층에 다 이렇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미국은 뭐 집 앞에 놓고 가고 이렇게 분실되는 게 많다 그러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이렇게 다 무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패키지를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. 미국 생활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.